26번으로 찾아갑니다. 15, 16, 17. 자, 너의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어떠시니? 라는 표현을 할 건데요. 자, 뭐 선생님이 바로 안 하죠. 그냥 뭘 자꾸 물어봅니다. 그쵸? 자, 첫 번째 질문. 너의 부모님들,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day죠. 그렇죠? 그러면 day랑 같이 사용하는 be 동사는 am, is, are 중에 are. 그렇죠? 근데 얘는 묻고 있으니까 they are가 아니고 are they they 쓰고 day는 뭐 대신 왔다? 이거 대신 왔죠. 오케이. 자, 그러면 준비가 다된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너의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어떠시니 하고 싶으면 그렇지. 자, 이제 그, 서희는 그동안 영어를 공부하면서 소리 내는 걸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소리 내면서 익숙하게 하기 꼭 해야 돼. How are your parents today? 그렇죠. How are your parents today? How are your parents today? Your parents, 안만 길어봤자. They. How are they today? 어떤 거야? They are, are they? 한 거예요. 어떤지 물어보고 싶으니까 how로 시작했고요. How are they today?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원래 나의 부모님들이 어떠시다니까 my parents 블라블라 해야 되는데 my parents 대신에 my parents 자리에 뭐가 들어있다? they가 들어있으니까 they 답이 이렇게 쳐. They are tired today. today가 생각됐습니다. They are tired. Okay, tired 어떤 시니까 be 동사가 필요하니까 이게 누가 답 누가 they가 다 are tired 다 합쳐서 하다 시 됐어요. be 동사랑 tired 여기에는 뒤에 today가 생략됐고 tired는 피곤한 이란 뜻이고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my parents 대신 왔죠. 자, tired가 피곤하니까 무슨 시고? 어떤 피곤한 이거? 어떤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이란 말. 어떤 피곤한 서로 어울립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How are they today? 했던 겁니다. 맞습니까? They are tired today. 계속해서 이제 서희가 대답하는 거 보니까 아, 내가 뭘 배우고 있구나 이런 좀 아는 것 같아 이제. 자, 계속해서,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는 누구니? 하고 있는데, 어우, 엄청 길다, 그치,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남자 한 명이니까, he죠. 그럼 h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 is, are 중에 is죠. 얘는 묻는 말이 아니죠. 얘를 이렇게 하면 묻는 말로 바뀌고, 이게 들어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는 누구니? 라고 묻고 싶으면, 자, 얘가 빠졌네요. Who is the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될 단어인데. Who is the 그렇지, shy, shy. Who is the shy boy? 뭐라고요? Who is the shy boy? Who is the shy boy? 오케이,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 남자죠 그래서 the shy boy 있을 자리에 고맙게도 he가 들어있습니다 이긴거 대신에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맞든 틀리든 읽어 cousin he is my cousin 자, 서희야, 영어 공부할 때, 물론 발음을 정확하게 막할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 그치? 그게 제일 1등이지만. 그쵸? 하지만 내가 발음을 정확하게 못하더라도 이 발음이 틀릴까 말까 고민하는 건 정말 안 좋은 학습 방법이야. 맞든 틀리든 막 얘기를 자꾸 해야 돼. 그러다가 자꾸 정확하게 변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내가 발음하는 게 틀릴까 봐, 말안 할래.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야. 자, he is my cousin Jack. 커즌이라는 게 생긴 거랑 다르게 발음이 힘들어. 코우신 같아. 그치? 그쵸. 커즌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히는 뭐 대신 왔고, 더 그냥 보이가 아닌데, 어머머머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더 샤이 보이 대신 왔고, 마이 커즌 잭, 나의 사촌 잭은, 이쁘시다.
사촌 잭이니까 어떤 질문과 어울려? 누구? 내 사촌 잭 어울립니까? 누구야, 누구? 사촌 잭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Who is the shy boy? He is my cousin Jack.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거 하겠죠. 싹 치우고. 만약에 이 세상에 만만 길어봤자가 없어졌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 Who is the shy boy? 했더니? 더? 얘는 왜 팔아먹어? The shy boy is my cousin Jack. 할 뻔했어요. 뭐라고 할 뻔했다고? 그렇죠. 되게 귀찮았겠죠. 그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 수박은 단이 아따라는 것 같은데, 뭐부터 만들어볼까? 차근차근. 누가 그 수박이 뭐 한다? 달다부터 만들어보죠. 오케이. 그럼 그 수박이 달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중에서 뭐예요? 달다라는 하다시가 있나요? 아니면 달콤한이라는 어떤 시를 하다시로 바꿨어야 되나요? 그렇죠. 그 말은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다시가 아니고 뭐다? 비동사인 문장이죠. 자, 그러면 묻지 않는 말부터 만듭니다. 그 수박이 달다는 어떻게 표현하고? 그렇죠. The watermelon is sweet. 하면 누가 다가 됐고 하다가 없어서 어떤 어떻다 만들었네요. The watermelon is sweet. 그러면 얘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들면 끝나네. 그 수박은 달콤한가요? 그렇죠. Is it sweet? 한 거죠. 그거 다니? Is it sweet? 그 수박 다니? Is the watermelon sweet? Is the watermelon sweet? 오케이. 엄청 길고 귀찮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답하는 사람은 얘를 뭐로 바꿔서? Is로 바꾸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죠? 오케이. 빠졌다? 그렇죠. Yes, it is sweet. 그렇죠. Is는 뭐 대신 왔어요? The watermelon. Is the watermelon sweet? Yes, the watermelon is sweet. It is sweet. 계속해서 그 국은 어떻니? 그 국, 영어로 뭐고? 더 습이죠. 더 습.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럼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인데 이렇게 하면 묻지 않는 말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국은 어떻니? 그렇죠. How is the sip? 어떤지 물어볼 땐 how를 쓰는가 보다. 그치? How에 대한 대답이 어떤 시가 될 수가 있어. 어떤 시만 되는 거 아니야. 어찌 시도 돼. 근데 여기서 어떤 시? How is the sip? How is the soup? 그랬더니 너무 짜. 못 먹겠어. 그렇지. It is too salty. 오케이. 자, 영어 공부할 때막큰 소리로 팍팍 얘기하면 스트레스 풀리고 좋아. It is too salty. 자, 오늘 이제 일부러 엄마가 그죠? 막 엄마가 정성껏 요리를 했는데 국을 탁 먹고 It is too salty!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엄마한테 딱 그럼 딱 맞겠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 아닌데 the soup 대신 왔죠? 오케이. 자, 여기서 선생님이 2에 대한 얘기 좀 해주고 싶어. 자, 일단 salty부터 볼까? salty의 뜻은 짠이라는 어떤 국? 짠국이라고 할수 있죠. 자, 투가 무슨 뜻인 것 같아? 오케이. 두 개? 여기 있어. 이게 둘이죠. 두개 짠이 어디 있습니까? 투의 뜻이 이 뜻이야. 너무 짠. 자, 얘 뜻이 너무란 뜻이며, 이게 무슨 시죠? 이게 바로 어찌십니다. 어찌 어떤 너무 짠. 어떤 국 어찌 어떤 국 너무 짠 국. 자, 어찌시 만나본 적 별로 없죠. 그쵸? 자, 어찌시가 뭘 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이 문장에다가 그냥 it is salty만 하고 it is too salty 한 거야. 자, 어찌시가 뭐할수 있다. 어떤 시를 꾸며줄 수가 있어. 오케이. 그냥 짠게 아니고 어찌 짜다고. 너무 짜다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너무 짜는 어찌 어떤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너무 짠. It은 더습 대신 와서. 그래서 too salty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묻는 거야? 그렇죠. How is the soup? It is too salty.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10분 다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몇 문장 했나? 저희가 24번.
그러면 아쉽게 열 문장은 안 되네. 그래서 여덟 문장이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열 문장 도전해보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